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결혼을 해주신다면? 결혼을 하면은? 너 30살까지 결혼 못하면은 나랑 결혼하자. 걸리면 혼전 임신이야. 안녕하십니까. 결혼 예비생 고말숙입니다. 아, 제가 원래 비혼주의자였거든요. 동생들을 좀 키우고 하다 보니까 애기 키우는 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는 그냥 아무나 잡아서 갔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만 29이요. 아, 저 한시가 급하죠.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는데. 근데 연애로 들어가면 제가 너무 삐딱거리는 편이라. 어제 저 정사를 받아와가지고 그것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저는 네, 남자한테 너무 바라는 건 없고 전 그냥 애 키우고 싶은 느낌? 이상형 한번. 일단 저는 힘이 센 사람 좋아하고 저는 경제력이 좀 너무 높은 사람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과는 힘들어요. 인종은 상관없으실까요? 흑인, 백인? 인종은 무조건 한국인이 좋고 키는 저보다 작지만 않은데요. 좀 작아도 되는데 한 75부터는 괜찮은 것 같고 제가 키가 크다 해서 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27부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위로는 39. 그러니까 군대 다녀오고 사회생활이 좀 되어 있는 100kg만 안 넘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kg 넘는 사람과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푸근한 사람, 덩치도 좋고. 아니 곰이 좋지 돼지가 좋은 건 아니고요. ENFP만 아니면 좋아요. 아, ENFP, ENTP 제외. 너무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 조기 축구 나가는. 아, 싫어요. 그냥 운동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생활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그 진정성을 알고 싶은데. 네. 진짜 잘 되면은 실제로 결혼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와 결혼을 해주신다면. 일단 저는 키가 177이라서 큰 유전자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살림을 할 그런 각오도 다 돼 있고요. 저 그 언급을 빼갈 수가 없는데 제 몸이 다 할 때까지 아기를 낳아드리겠습니다. 솔직히 4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난자가 종료될 때까지. 여동생 2명, 강아지 2마리, ISTP요. 진짜 이 MBTI에 대해서 좀 그만 나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아, 물론 귀찮아서 연락을 안 하긴 하지만. 내가 계속 카톡을 보내야 되는데. 네. 대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보내야 되는데. 네.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진짜 너무 힘든 성격은 아니란 말이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본인 좋아해주는 사람인가요? 100% 저를 좋아해줘서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해서는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루어졌던 게 저돌적이신 분들과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제철 회를 사준다 그러면 괜찮은 제안인데 하고 나가서 회 얻어먹으면서 얘기하다가 한강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한강 같이 갈래? 라고 해가지고 괜찮은 제안인데 해서 나가서 막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그렇게 그 덫에 걸려서 사귀게 됐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건 둘째치고 일단 제가 비혼주의자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빨리 깨야지 다가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쳐보니까 그 보따이 김원식 군도. 아,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없습니다. 저는 김원식과 절대 관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와 결혼을 해주신다면 시어머니와 그리고 시아버님께도 정말 정말 잘할게요. 절대 요양원은 없어요. 아, 그리고 저는 자연 분만 모유 수유할 생각입니다. 많이 많이 소개팅 해주세요.